올까봐 맨 뒤에 다 뭐야 이거 이렇게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맨 뒤 자리에서 그 맨 뒤 자리 완전 늘어지면서 퍼지면서 힘을 분산시키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딱 버티는 거죠.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이 액추에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어릴 때 남의 그런데 어릴 때 봐도 그게 신기했는데 저희 이번에 그 한사님 많이 건조하시고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코가 막혀 있습니다. 유튜브 투수분들이 듣는 거랑 제가 듣는 좋습니다.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시끄럽고 소음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전쟁사 전시에 쓸 수 있을까? 문을 잡은 겁니다. 오 저걸로? 네. 우리 왜 그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? 뭐 문제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손으로 할 일도 다 하고 실제로 제가 이거 다음사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천재 과학자 진짜 뭐 무시무시한 애들이 걸릴 수 있다.